부처님 나라 인도에 숨겨진 불교 성지 아쌈 지역에서 대한민국 불교계가 구성한 의료진의 자비 인술이 펼쳐졌습니다. 이곳에서 의료 봉사와 문화교류 사업을 벌여온 불교단체의 세상을 향기롭게와 세종 파라미타의 현지 일정이 올해 초에도 어김없이 이어졌는데요. BBS 취재진이 동행했습니다. 김상진 기자입니다. 인도 북동부에 위치한 아쌈주. 부탄과 국경을 마주하고 있으며 세계에서 비가 가장 많이 내리는 곳으로 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홍차는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서울에서 출발한 국제교류봉사단이 이틀에 걸쳐 도착한 곳은 인도 아쌈주의 남파겟. 시내에서도 승용차로 2시간가량 떨어진 외곽지역으로 인구가 500여 명에 이르는 작은 마을입니다. 평소 병원을 자유롭게 이용하지 못하는 주민들은 의료봉사단이 도착했다는 소식에 마을 차원에서 성대한 환영식을 베푸는 등 기쁨을 감추지 못합니다. 이 지구촌에도 아직까지 힘들고 어려운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 태어난 것에 대한 그 감사한 마음과 또 행복한 마음을 지구촌의 어두운데, 어려운 데를 우리가 직접 가서 체험하고 봉사하면서 우리 사람이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우리 세상을 향기롭게가 끝없이 이렇게 손길을 내밀려고 지금 발을 세우고 있습니다. 날이 밝자 사찰 앞에 있던 창고는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으로 어느새 그럴듯한 임시진료센터로 변합니다. 본격적인 의료봉사 활동이 시작되자 이른 아침부터 환자들로 진료센터는 북새통을 이룹니다. 현지에서 합류한 의사들도 좀처럼 볼수 없는 이런 봉사활동에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The work of this NGO has been very pioneering. It is very satisfying to see people coming from far away places and getting a lot of medical help here. And this thing will go on increasing the friendship between the two countries, more of a cultural interaction between the both countries. It's very amazing to come here. The hospitality is very amazing. And it is really being a very satisfying experience seeing the patients. 소식을 듣고 찾아온 환자들은 어린아이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신기한 듯 주위를 둘러보고 순번을 기다립니다. 혈압과 체온을 체크하고 진료에 들어가면 말은 통하지 않지만 의사 선생님의 지시에 따라 아픈 곳을 설명합니다. 아픈 부위를 움직이고 손으로 주무르고 침을 맞고 약을 처방받으면 환자들의 어둡던 얼굴은 금세 밝아집니다. 하루 평균 100여 명을 진료하는 의사들은 제시간에 식사도 못할 정도지만 불심과 사명감으로 환자들의 진료에 최선을 다합니다. 안과 환자분 많으시고요. 일반 근골격계 질환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리고 연령대가 인구는 젊은 층부터 노년층까지 다양한 것 같은데 주로 내원하시는 분들은 노년층 인구분들이 많아서 퇴행성 골관절염 같은 것들이 대다수고요. 특히 여성분들은 의외로 산후풍에 해당되는 질환도 종종 보입니다. 5일간 일정으로 진행된 의료 봉사 활동은 이 지역 주민들에게는 부처님의 자비처럼 한 줄기 희망의 등불로 다가왔습니다. 인도 아쌈주 남파겟에서 BBS 뉴스 김상진입니다.